다 예. 요즘 MZ세대 임신 트렌드. 잘생기고 대졸 출신의 파란눈 정자와 안 판될 정도. 해외에서 확산하는 초이스맘. 아, 과학의 기술이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의 그 DNA에 심어져 있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그 수컷에 이제 정자를 이제 내몸 안에 들일 때, 뭔가 열성 유전자보다는 우성 유전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 DNA적으로 이게 그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남자도 씨를 뿌릴 때, 이게 남자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여자가 내 몸에 씨를 들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개체가, 뭐라 그러죠? 그 아빠가 좀 이제 체격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그 주체 이 정자의 주체가 굉장히 좀저어 알파메일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유전자적으로다가 서양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일명 초이스맘. 해외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완판될 정도라면은, 근데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할 필요가 있나? 예. 다만, 얘가 궁금할 거 아니야. 좀 크다 보면은, 엄마, 응? 나의 아빠는, Where is father? 너는 저기 정자은행에서 온, 정자에 뭐 이름도 붙이고 그럴라나? 넌 저기, 이렇게 얘기하기 참 그러겠다. 은행에서 왔어, 너는. 이렇게. 나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애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사유리신가? 그분은 이미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초이스 맘으로. 싱글 맘으로. 근데 그것도 어쨌건 남의 집 사정이고, 그런 거지. 예. 근데 뭐, 우리가 초이스 받지 못했다고 해서, 뭐 부모를 탓할 거예요? 뭘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예. 이거는 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출금당했노. 넌 300백만 원짜리 3개월 무이자 할부야. 근데 머리도 똑똑하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좀저 스펙이 좋고 이런 사람의 어떤 그저 그거를 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자로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해야지. 떨어지는 열성 유전자를 받을 것인가? 기왕이면 우성 유전자가 좋죠. 이걸로도 근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또 불법이라 그러네. 예, 뭐, 민족의 어떤 그 저걸 지켜야 되려나? 정체성을? 지능은 모계 유전이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윤리적인 문제라고? 왜 이게 윤리적인 문제야? 왜 그걸 왜 규정해?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난 이건 윤리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아니, 물론, 낙태 쪽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이 될수 있겠지만, 나는 윤리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 왜? 칸트가 얘기했어? 칸트 그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칸트. 칸트가 누구야?
칸트가 어떤 새끼야? 칸트 독일의 철학자구만. 이 아저씨 말을 왜 믿어? 어 존나 오래됐네. 어 몰라. 또 어떻게 알아? 아무튼 어 이거에 대해서 나 나중에 진짜 외모만 봐도 계급이 나눠지겠다. 누군 엄마가 남자 평균 키 160cm에 평균 지능 80대인 필리핀 사람이고 누군 아빠가 키 190에 IQ 152 존잘 금발 백인. 이러면 걍 미래는 카스트 제도처럼 시커먼 2세들이 백인 2세들 똥오줌 치우는 시대가 되겠다. 이거는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은연중에 또 필리핀 사람 비하하네. 또 멘사 회원 출신 금수저 가스 시녀 사유리가 한 선택이므로 무조건 옳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사유리가 멘사 회원이었어? 거기다 금수저였어? 어 능력 되니까 어 나는 뭐 좋다고 봐요. 한국인들은 3,000만 원에 매매혼했다. 매달 50만 원씩 뜯기고 2년 만에 뒤통수 맞고 남은 건 지능 낮고 코 퍼지고 시커먼 액취충 혼혈일 때. 어 똑똑한 여자들은 300만 원에 초우수 엘리트 하버드 출신 금발 백인 남자 정자 수입해서 감성과 지능 모두 풍부한 푸른 눈에 다니엘 헨리필 양남 2세를 키운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을 약간 좀 열성 유전자 취급하네. 거의 씨발년이네 이거. 말 너무 심하시네요. 이게 글 올리신 분 어떤 새끼입니까? 이 개새끼 이거. 어? 병신 같은 년이. 남자 바지 가랑이 근처에도 못 가본 년들이 꼭 내 쌍에서 이런 글을 써요. 병신 오양장육 같은 년들. 어? 끓은 기름을 그냥 면상에다 부어버려. 개멍청한 년들이 유전자가 꼭 남자 쪽만 다 받아갖고 100%로 생성되는 줄 알아요. 어? 지가 열성 유전자라는 생각은 너 안 해봤나? 참 무식한 년이네 저거. 나중에는 아빠 없는 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 자식은 뭔 죄야. 아 근데 나는 근데 솔직하게 나는 저렇게 글을 족같이 쓰는 애들은 병신이니까 그냥 제외하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빠 없이 크더라도 그런 어떤 그 여자가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맨날 뭐 부부싸움하고 막 족같은 모습 보일 바에 제대로 키워야겠다. 아빠가 네가 없지만 내가 아빠 노릇 해줄게 라는 마인드로 이 자식을 20살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제대로 키워내고 한다면은 능력되는 여자라면은 나는 오히려 좋다고 봐.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또 되고. 어차피 저렇게 해도 주변에 알리고 다닐 것도 아니고 능력만 되면 뭐가 문제고. 그렇지. 능력되면은 나는 괜찮다고 봐요. 아니 부모가 살아있어도 부모가 뭐 이렇게 저게 하고 키웠어도 병신되는 애들이 많잖아. 완전히 탈선해가지고 완전 그런 애들이 많잖아. 근데 부모 이제 내가 진짜 잘 키워낼 자신이 있고 그만한 쩐이 된다면 나는 진짜 저런 그 우성 유전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낳고 잘 키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추석 설날 때 고생할 일도 없죠. 거기다가 얘가 참 그 바르게 잘 태어나갖고 아무래도 유전자 때문이잖아. 솔직히 지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모 따라가는 거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예, 원래 삶이라는 거는 정자 레이스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예, 우열이 가려요. 예, 그러니까 뭐 인생이 뭐 평등하다 이거는 개 잡소리고 우리가 저 정자 레이스로 해갖고 1번이 뚫어주고 우리가 이제 착상해갖고 결국은 우리라는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살면서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나는 이 말을 이해 못하지? 왜 나는 조심해야겠다. 윤태훈 정자는 국가적 자산이라 납치당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제 정자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 진짜로.
예전에 그 드레이크라고 그 저 유명한 그 그 저기 래퍼 스타 있잖아. 너는 개 어조비에다가 면상 여드름 농사 짓고 대가리 탈모에다가 어? 남자로서 보이지 않는 유사 수컷 새끼인데 네 유전자를 원하겠니? 내 유전자를 원하겠니? 이 개병신 새끼야. 어? 나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저 드레이크라고 예전에 그 래퍼 있었잖아요. 근데 저 뭐야 그 콘돔에다가 여자랑 저 했는데 그 뭐 저 원나잇을 했는데 콘돔에다가 그 핫소스를 뿌려갖고 여자가 그거를 그니까 저 그 소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했더니 알고 보니까 드레이크가 콘돔에다가 자기 핫소스를 뿌려갖고 여자가 휴지통 가져가서 쓱 빼갖고 바늘 쓱 해갖고 안에다가 해갖고 찍 짜가지고 그걸로 이제 예 착상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 걔 상남자 아닙니까 드레이크? 아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아무튼간에 뭐 저런 선택을 하는 여성들을 저는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보고 그냥 괜히 기분 나빠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저런 선택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일단 사유리라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과감한데 잘했다고 봅니다. 사유리 애기 잘 크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사유리 애기. 사유리 아 사유리 TV가 또 있네요. 잘 크고 있네. 이름이 제니군요. 잘 됐네요. 예. 잘 됐네. 그리고 이제 육아일기를 이렇게 쫙 키워내고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서 이런 선택을 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예. 서로 헐뜯고 이 안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성별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별별 갈라치기들 많을 때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옳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래야 나라가 살지. 근데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네 댓글은. 난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네 우리 카페에서. 완벽 추구하다가 학대로 인한 사이코패스나 안 만들었으면 좋겠노. 그럴 수도 있지. 할 말 없지. 아빠 유전자는 너무나도 좋은 하버드에다가 뭐 키 190 빠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엘리트 정자를 받았는데 애가 좀 빠가야 애가 좀 저기 빡 저기 삐꾸 났어. 그러면 그건 누구 탓이야? 엄마 탓이야. 인공적으로 처 만들어야 하냐?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 싸울 때 항상 그 얘기하죠. 저 새끼 너 닮아서 그렇다고. 너희 집안 저기라서 그렇다고. 네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너희 새끼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오롯이 내 잘못이야 이거는. 유전자가 뭔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예? 유전자는 거짓말 안 한단 말이지. 응? 남 탓 못하지. 그죠? 말 좀 제가 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인방이니까 좀 봐주세요. 제가 뭐 아나운서도 아니고 공영방송도 아니고 좀 말이 좀 지나쳤다면, 공격적이었다면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방이니까 좀 넘어가 주십시오. 얘가 좀 삐꾸났다 이런 얘기는 미안합니다. 아무튼간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결혼 못하는 남자는 동남아 혼혈 자식을 갖게 되고, 결혼을 피하는 여장은 서양인 혼혈 자식을 얻게 된다.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다. 동남아 혼혈 자식. 근데 한국 남자들을 이런 정말 그 저 무슨 혈통이라 그러죠? 러시아나 막 이런 쪽. 슬라브족이라든지 라틴 계열이라든지 이런 여성 호르몬이 뿜뿜 풍기는 그런 여자들은 동양인 남자를 가장 남자로 안 느껴요. 예. 게르만족이라든지 예.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그 우수한 그런 혈통들은 동양인 남자를 좀 남자로 느끼기 좀 힘들어 하죠. 예. 왜 그럴까? 그들에게 물어봐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해요? 예. 답은 뭐다? 답은 내가 봤을 때 태국이랑 일본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좆빠지게 열심히 일해갖고 일본과 태국, 그리고 아, 난 좀 더 높은 곳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있잖아요. 예? 아르헨티나, 어디였지? 여러분들? 예. 우크라이나. 예, 그쪽을 봐야죠. 예. 우크라이나. 영국 여자들 이쁘다 그래. 영국 여자들 안 이뻐요. 영국 여자들 머리 긴 루니들이에요. 머리 긴 웨인 루니들이야. 좋대 여러분들. 막 팔에서 털이 막 이래요. 서양인 여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큰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 긴 웨인 루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결혼이 하고 싶다. 근데 도저히 나 한국 여자들이랑 못하겠다. 뭐 이런 뭔가 거르는 습성이 생기게 되면 답은 국제결혼이야. 일본이나 저 태국에 진짜 이쁜 여자들이 많대요. 또 일본, 태국. 일본은 왜 얘기하냐면 같은 동아시아권이긴 하지만 마인드가 좀 달라요. 그리고 뭐 러시아 뭐 저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절대로 라틴 계열 여자들은 꼬시기 어려울 거예요. 예. 여성 유전자가 많은 그런 사람은 남성 유전자가 많은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소스 미리 바르고 온다. 저요? 저는 한국 여자랑 해야죠. 만약에 한다 치면은 지금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한테 존나게 불리한 제도라서. 예. 모르겠어. 내 주위에 다 실패한 새끼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예. 결혼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에요. 예. 절대 하지 말래요.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은 코트 전만은 개인 방송할 때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족같이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결혼을 선택했다고? 그럼 저 여자는 진짜 참여성이다.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코트가 결혼을 했다니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전 존나 신중하거든요. 예, 실패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먹방 없나요, 형님? 에미 유전자도 반석일 텐데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냥 서양 알파메일 정자를 받아서 꾸역꾸역 아들 코인 투자하지 말고 비슷한 병신 남자 하나씩 잡아서 병신 더블킬 병신 더블킬 내주면 좋겠음. 알파메일이 정자를 병신들이 받아서 인심하는 것보다 끼리끼리 만나야지. 아니 씨발 아니 무슨 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악마 새끼였으면 어?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겠다. 얼마나 더 뭔 소리 함이래. 병신 더블킬. 무슨 정자 받아 싸지르든 말든 개인적으로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니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치 이게 굉장히 좀 저기 한 거죠 생각이.
무슨 저렇게 싸지른 애를 만약에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지면 양육하려고 할까? 출산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의도 자체가 불순해서 의구심이 조금 들기도 한다. 임신도 존나게들 안에서 인구소멸 예전 국가 1위 올랐는데 트렌드는 개준님이 씨만 잘 받으면 뭐하노? 발이 썩어, 밭이 썩었는데. 오! 좀 심한데 말이? 좋은 씨 심어서 농사 성공하면 다 농사를 짓는다. 개짓거리. 여자는 결국 남자가 필요하다. 경제적이든 경제적이든 안정적이든 기댈 수 있는 베타남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30대부터 남자의 경제력을 따지는 거다. 자신의 전성기 20대가 끝나고 에피파니 페이지가 와서 가치가 하락돼요. 에피파니 페이지가 뭐야? 씨발놈이 존나 어려운 말 쓰네. 뭐 에이징 커브 같다고 해. 그 여자의 태생적인 본능에 의해 경쟁 사회에서 일을 하기 싫기 때문이다. 씨 받아서 애 낳으면 그 애는 누가 키우냐? 지금같이 퐁퐁 시대 도래한 마당에 다음 시대 세대 타는 MZ들이 뻐꾸기 새끼 키워줄 것 같아? 아빠 없이 자란 편부모 가정에서 한쪽의 성별이 결여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것 같냐? 피지컬이니 외모니 확률적으로 아니야. 근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해. 양쪽 모친과 부친이 살아있어도 병신 나올 확률은 굉장히 또 높을 수도 있어. 왜냐? 부모가 그 밥상머리 교육,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애를 방치시켜 놨을 때 나오는 애가 병신될 확률과 애가 정신 차릴 확률과 그 저기 하기 때문에 그거 뭐 편부모 가정으로 자란다 그래서 그게 뭐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아니라고 봐. 결국은 경제력이야. 결국은 경제력이야. 밥상머리에서 뭐 애 하나 키우는데 뭐 한 10억 정도 든다. 저런 뉴스 보면서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 들고 저 봤지? 니 키우는데 10억 들어 임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좀 잘해. 이런 부모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작 10억도 안 들여놓고. 인정?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난 인간은 그거라고 생각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굳이 막 부모한테 일단은 너 너무 이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0살 때까지인데 20살 때부터는 진짜 내가 대가리 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었던 거 뭐 어쨌던 거 다 이렇게 극복하면서 잘 살아가갖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쨌건 그 물살을 가르고 내 스스로 성공을 한 거니까 자기 마음먹기 달린 게 아닌가. 그 거센 물결을 진짜 연어마냥 거슬러 내가 성공해버리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넘어갑시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 하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너무 부모 탓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예. 나 연어운이라고? 넘어갑시다. 국민의 63.6%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에 반대한다.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반대, 처벌법 반대, 진짜 여론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반대해야 된다. 예, 그쵸. 예. 이게 또 뭐 연인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예. 그 어떤 상황에서든 이 녹취를 당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일이죠. 예.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일을 보거나 할 때 그때 녹음 딱 눌러놓고 옆에 와가지고 녹음 키고 있고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짓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이거 굉장히 큰데요.
이거 래퍼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 이 래퍼들의 성지 홍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 1세대 래퍼들부터 해가지고 그 홍대에서 예, 그 예? 거기서부터 이제 홍대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이제 좀 래퍼의 그 예? 도시가 이제 홍대인데 아하 최근 들어 래퍼분들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와 민원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됐다고 카페인가봐요. 너무 큰 대화, 욕설, 음악 크게 틀기 몇 번 양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앞에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항의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래퍼분들의 출입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분들 덕분에 내린 결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하 그 래퍼를 혐오하다뇨. 그러니까 뭐 저 래퍼들의 특유의 어떤 그 뭐 차림새 같은 게 있으려나요? 래퍼다 하면 일단은 문신. 이거 뭐 또 요즘 근데 래퍼들이 워낙에나 그 저 스타일이 예전에는 정형화돼 있었잖아요. 뭐 똥싼 바지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 그 드레드 따고 뭐 약간 좀 껄렁껄렁하게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적이었는데 지금은 예. 아하. 나는 좀 반반이라고 봐요. 그게 래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슬슬 졸립니다. 다른 컨텐츠 해주세요. 전마 블랙 좀 해주세요. 네. 미안해요. 저희 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이었으면은 님 얘기도 듣고 그럴 텐데. 예. 네. 그 래퍼의 말투 같은 게 있나요? 래퍼들이 말하는 톤. 우승하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두 명에서 이렇게 준우승 하자 우승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그 예상. 혼자서 다 해왔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리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해왔고 그래서 다른 거에 제 관심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 스윙스 말투는 좀 특이하긴 해요. 다른 거에 제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약간 문어체 느낌? 약간 이런 기분이죠. 저는 어디 가서 회사 만들어야지. 내가 잘하는 게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거시적인 지코는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꼴불견처럼 보일 수 있는 말투를 쓰는 사람은 이런 건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 말고 랩 못하는 어중간한 애들 봐야 찐이야. 키우 키우 바오가이 같은 애들. 이런 거겠죠? 도끼님은 약간 진짜 여전하고 확실하게 스타프롬도 발음이고 존나 열심히 하고 허슬 그리고 끝까지 힙합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 힙합이지 않았어요? 나 혼자서 나간 거 봤을 때도 전 그랬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힙합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존나 당당하고 그냥 게임하고 그 목걸이 사랑하고 공중파에서. 네, 공중파에서 그런 거 원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그걸로 욕, 저희 가족들은 욕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했으니까 리스펙입니다. 도끼님은 약간 진짜 여전하고 확실하게 스타프로 이 센스도 따라야겠고 스윙스도 따라야겠고 오케이션도 따라야겠고 술 마신 척도 해야겠고 약반 흉내도 내야겠고 그냥 진짜 기싸대기 마렵네. 2분만 주면 울릴 수 있음. 헤이러들을 까기 위해 헤이터부터 만드는 철두철미함. 오호 슛.
반 친구들이 조용 안에 꾸며주고 띄워주니까 기분 좋아서 말 많이 하는 것 같다. 과우 본 것 같은데 다음 인터뷰 때는 구급대원도 같이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웃음소리 킹받네. Start from the bottom. 내가 국힙을 끄는 이유. 힙질이 컨셉 제대로 잡았네. 역대급으로 킹받네. 난 그냥 개그 유튜브가 국내 힙질이 인터뷰 패러디하는 줄 알았네. 진짜 래퍼였어? 충격적이다. 릴 김은국. 진짜 존나 세게 한 대만 때려봐도 되나? 나만 족 같은 게 아니었구나. 댓글들 개웃기네. 진짜 힙합 쉽지 않네. 사람들이 혐오하는 래퍼 이미지 가장 적합한 래퍼 권기배. 이 친구 굉장히 어리죠? 도끼님은 약간 도끼님이 약간 어정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Start from the bottom 아니에요? 예, 그 예전에 그 개그로 하셨었잖아요. 나몰라 패밀리 저기에 진짜로 했는데 진짜로 얘기했던 그분 또 있잖아요. 자, 오늘 가만히 차바뀌는 이유가 이런 거. 양홍원 한번 볼까요? 담배 바꾼지도 모르구나. 너가 DOG를 만나고 담배를 바꿨어요. 약간 좀 있네. 이제 DUG를 만나고 약간 자고 싶어 바뀌었어요. 너 안 돼. 이수린이. 근데 스윙스 밑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야, 이거 다시 한번 들어. 아프. 이수린이 메비우스 그 회색깔 짜고 피고 있길래 이거를 따로 피다가 메비우스 팩으로 바꿨어요. 알보로 블랙 후레쉬 피면은 좀 왠지 모르게 기웃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힙합한다는 것 중에 더중이 특허영심 가득한 마인드와 말투. 하이라이트랑 뮤비우스 팩입니다. 더 뛰어! 더 뛰어야지! 아, 완전 애기네, 애기. 권기배. 완전 애기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틀을 깨는 것도 뭐 그 권기백만 해도 저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꼰대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나이대에 맞는 모습처럼 있어야 된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틀이니까. 아무튼 뭐 카페에서 이런 그 협조문이 떴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예. 그래서 난 그 스윙스 아저씨가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좀 공감이 가. 난 네 세대들이 싫어. 이 개씨발 씹새끼들 하면서, 예. 헤드락 걸면서 했던 그 가사.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예. 요즘 힙합하는 애들이 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많대요. 예. 노 래퍼 존이 나오다니. 노 키즈 존도 아니고 노 래퍼 존. 노 BJ 존도 있죠. 노 유튜버 존. 이런 거. 넘어갑시다. 부천광장. 이 부천광장이 뭐 저 소광장이랑 대광장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부천을 잘 안 가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예. 왜 금지당한 거예요? 갓성은 뭐 고추 깠다 그러던데 뭐 고추 까서 그런 거예요? 쉽지 않네요. 마이너판. 예. 근데 뭐 나도 뭐 이렇게 뭐 논란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선민 의식을 가지고 뭐 그들을 뭐 이렇게 욕하고 뭐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는 거지 뭐. 예,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퐁퐁남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 파혼이 답일까? 결혼을 앞두고 있다. 뒤늦게 퐁퐁남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근거는 내가 산 아파트. 16억.
이제 대출 1억 남았어. 와, 졸라 열심히 살았네. 자기 명의로 해달래. 월급도 자기가 관리하겠대. 대신 용돈을 주겠다는 거야. 상견례도 하고 식장까지 잡았는데 너무 뒤늦게 돈 얘기를 한 게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상견례까지 하고 집안끼리 약속되고 식장까지 잡아놨는데 막판에 뒤집기로. 자기야, 아파트 명의를 좀 저 우리 좀 저 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어, 자기 그 월급도 내가 좀 관리를 좀 할게. 어? 아니 왜? 뭐 때문에? 네가 뭐 회계사야? 네가 뭔데? 자기 나 안 사랑해? 뭐 이런 거 이런 건가요? 에. 너무 감이 없다. 연애하는 동안 왜 그런 걸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본 모습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뒤늦게 돈 얘기를 한 건 한 게 좀 잘못인 건지 사랑 하나 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에? 예?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저 16억이라는 아파트 저 갚으려고 아파트값 갚으려고 밥도 회사에서만 먹고 취미도 개발에 투잡 쓰리잡 튀면서 옷도 못 사 입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데? 여자 쪽은 2천 정도? 결혼식비랑 여행 경비로 쓰기로 했겠대. 차도 있고 차는 신차게 준 3천? 너무 내 기준대로 쓴 것 같아서 몇 마디 더 하자면은 나이 차이가 좀 나. 11살 차이. 그리고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이뻐. 등가 교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작성자님? 등가 교환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수컷으로서 얼마나 매력이 없고 그러면은 세상에 아무리 이뻐도, 예? 좀 그렇지 않나요? 아하. 아파트 명의 달라는 거는 뭐 거의 그냥, 예. 사망보험 들겠어요? 이러다가 여자분이. 그냥 식기세척기 그 자체네요. 예. 하... 요즘 결혼 스펙 최신 버전.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비혼주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다? 안 나이다? 에? 결혼에 성공한 남녀 표준 모델. 남자는 37세. 6천, 연소득 6,500. 4년제 대학 졸업. 그리고 직업은 일반 사무직. 신장은 175.3cm. 거주지는 서울 경기 수도권.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14개월. 이제 표준치래, 표준치. 여자는 33.9세. 연소득은 4,200. 4년제 대학, 일반 사무직 162.9cm. 서울 경기 수도권. 어허. 이 표준 안에 들기 굉장히 빡센 시대군요. 에. 넘어갑시다. 현대 감성? 뭐야? 뭐 현대차 타는 외국인이야? 상위 1% 고양이? 가만히 있는다 이거지? 목욕할 때 사탄 마귀 마냥 그냥 뭐 발버둥 친다 그러던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 공감이 가겠네요. 예. 그렇군요. 천사 고양이구나. 물속성이네.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종이라고. 일본 누나가 말하는 한국 남자랑 일본 남자 구별법.
아, 안경에 이런 코트에 뭐 슬랙스 뭐 어? 저런 머리 이렇게 하면은 한국 남자다. 어. 일본 사람들은 저 부위를 가리려고 한다. 머리는 진짜 공감한다. 한국 남자들은 좀 하얗다 뭐 이런 얘기군요. 좀 재밌었던 자료들 몇 개 있는데 이제 조금 빨리빨리 넘기면서 그런 것들만 좀 볼게요. 아, 이거 마음 아프더라. 저 특수 청소 업체 스위퍼스 대표 기래용 씨, 이분이 이제 자살을 이제 집에서 하는데 예약 문자를 이제 보내요. 남한테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예약 문자로 119 같은 데다가 다음 날에 이 시간대 문자가 가게끔 하고, 저는 어디 땡땡 뭐 빌라 몇 동 몇 호 누구입니다. 제가 집에서 지금 저 전날에 예약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저 집에서 저 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와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출동하면은 그때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메모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내 인생은 썩은 인생이지만 홀로 썩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써놓고 돌아가시면서 봉투에다가는 집주인분한테 줄 그 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삶을 마감하는 뭐 이런 사연도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 모두가 편하게 죽을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자기 인생 자기가 뭐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뭐 그런 게 뭐 저 남한테 이제 뭐 피해를 안 주고 그런 선택은 나는 존중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뭐 태어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근데 죽을 때는 저기 뭐 내가 내 목숨 스스로 끊을 그 저기는 줘야죠. 그 뭐 왜 그걸 왜 국가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 존중해요. 예. 남은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의 선택인 거지 그냥. 존중을 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 뭐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진짜 뭐 삶에 대해서 끝없는 고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저 안타까운 소식들도 접할 수 있어요. 뭐 철학적으로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죽는 게 맞겠다고 그러고 죽는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예. 뭐 이제 우리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존중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아자. 살인 하면 안 돼. 자살을 존중하긴 뭘 존중해. 그 존중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이 새끼야. 근데 나는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오래 살고 싶어. 과학 문명의 혜택을 끝까지 누려볼 생각이거든. 가능만 하다면 나는 진짜 한 지금 내가 한 14살 15살이고 싶다. 난 너무 일찍 태어났어. 벌써 36이라니 이런 씨발. 네. 특이점을 다 맛보고 죽어야지. 네. 아날로그 맛도 겪어봤잖아. 그쵸. 우리 초딩 때는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럴 때였지. 불량식품 존나 많고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200원 딱 넣어가지고 돌려갖고 그 발로 깨뜨리는 캡슐 뽑기로 그 안에 드라큘라 이빨이 있는데 그 고무 냄새 존나 났는데 그거 그 상태에서 애들 재밌게 해줘야겠다. 재밌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 연출해야겠다. 그 초딩의 마음으로 드라큘라 고무 이빨 이빨에 끼고 그러고 애들 앞에서 으으으 이러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침들 꼴딱꼴딱 다 삼켰는데 예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시대였어 우리 때는. 진짜로 어 다음 볼게요. 요즘 무기력한 사람들 전두엽이 망가지진 않았는지 검사를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전두엽이 망가졌다 이거 뭔 뜻일까요? 어 전두엽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감흥이 없는 경향 잔조롭고 일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코 끝내지 못하고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이 있고 예전의 코트네요. 예전의 코트 예. 예전에 완전 이렇게 살았는데 계획해놓고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전두엽 망가진 것 같아요. 전두엽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들 잦은 자위행위 그 잦은 자극적인 영상 시청 야동 영화 애니 매일 방구석에 박혀서 24시간 365일 똑같은 루틴만 하는 것 폭식 혹은 과식 자주 하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커뮤니티 중독 위에서 두 가지 이상만 해당돼도 전두엽 손상이 심각할 수 있다. 저는 많이 벗어났네요. 예. 자위도 많이 안 하고 성욕이 없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다른 쪽에 쓰죠.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나의 취미나 이런 쪽으로 저기 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자극적인 영상도 전날 잘 안 봐요. 최근에 이제 쇼츠를 좀 끊었어요. 유튜브 쇼츠 보고 뭐 페북 어쩌다 들어가면 뉴스피드 존나게 보고 하는데 아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예, 자극적이고 좀 그래가지고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싶어서 요즘 트렌드가 뭔가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데 점점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손상되다 못해 사라졌네. 그래서 요즘은 저런 것도 안 보고 예, 그나마 저 예? 수리남 한번 보고 그 외적인 것들은 그냥 아우 재미없어 그냥 꺼버리고 그 다음 방구석에 박혀서 24시간 360일 똑같은 루틴 이거는 아니고 폭식 혹은 과식 뭐 폭식은 그러니까 뭐 제가 몸뚱아리가 뭐 이대로긴 한데 폭식이랑 과식은 좀 자주 안 하는 편이에요 이제 예, 막 크게 막 존나게 시켜먹고 막 이런 거 잘 안 하고 적당히 먹으려고 하죠 지금이라도 유지하려고 예. 그리고 다음 아 그래 이건 뭐 4번이라고 하나라고 쳐도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지금 게임 중독도 아니고 도박 중독도 아니고 커뮤니티 중독도 아니고 예 하나 있네 하나 두 개 이상일 시 전두엽 손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커뮤 중독이라고 내가? 뭔 커뮤 중독이야? 아 우리 카페 보는 거 방송에서 하나의 쓰임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공간이고 예 진짜 커뮤 중독은 뭐 팸코나 뭐 저 뭐 DC나 이런 거죠 예 커뮤 중독이라면 방송 중독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어쨌건 뭐 삶의 일환이기 때문에 연장선이기 때문에 방송 많이 하는 거는 뭐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박엘 이제 안 해요. 박엘 마지막 글 쓴 지도 꽤 됐고 박엘 안 합니다. 바빠지고 나서 예. 어떻게든 다 지일이 아니라 그런다고 아 그래요 뭐 전두엽 망가졌나 보죠. 넘어갑시다. 다음 보죠.
제트 플립 4로 영상 찍은 일본 인플루언서. 오, 어항에다 제트 플립 싹 넣어놓고 이러고 감성도 없게 사진 찍었네요. 영상 만들었네요. 야무지네. 잘 찍었네. 멋있네요. 아, 틱톡 하는 스시녀들 여고생들이군요. 초보 음식점들이 망하는 이유. 리뷰 보니까 쌈장 안 줬다는 리뷰를 변하게 달렸더만. 마늘 고추 안 줘. 마늘 고추 안 줘가지고 달렸잖아. 배달 이용하는데 이제 배달 지금 리뷰에 고깃집인가봐 쌈장이랑 고추랑 마늘 안 줬다고 리뷰 테러 받았다고. 테러가 아니라 올바른 처사지. 어떻게 고깃집에서 그걸 안 줘요? 배달에 마늘 고추 안 나가? 예. 왜? 딴 데 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나가야 돼. 와, 이 정도면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아저씨 그 어둠의 백종원이라 그래가지고 장사해신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왜? 딴 데 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나가야 돼. 그건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저기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이래서 장사를 안 해본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 이렇게 촛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 야, 다른 사람이 네 걸 안 시키는 걸 왜 안 시킨다는 걸 고민해봤어? 예. 답이 뭐냐고. 그런 걸 안 주니까 그런 거 같아. 아니 씨발 알면서 왜 그러냐고. 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저는 장난 안 치는 거야. 야, 숭실대까지 들어갔다고 내가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숭실대생이야? 미치겠어. 존나 당황스러우니까 지금. 이야, 짜장면 시키고 단무 제한 주는 거네. 숭실대 수준이라고? 아예 그건 또 아니지. 저 사람이 숭실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뭐 근데 뭐 고생 꽤나 하겠네. 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렇게 심한 말 마렵다. 괜히 내가 어차피 저 사람 식당도 이용하지도 않고 뭐 나한테 피해준 건 없으니까 넘어가시죠. 쿠팡에서 택배 안 왔다고 거짓말 쳐갖고 쿠팡이 존나게 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쿠팡에다 돈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쓰면서 이런 거지 짓거리하는 새끼들 보면 참 그 열받더라고요. 예. 좀 쓰다가 별거 아니고 그냥 아무따 환불, 아무따 교환 이런 걸 해주니까. 예. 개진상이 한 명 있었대요. 물건 값에 전액을 배상했던 택배기사가 있었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33만원짜리 커피 머신이 있었는데, 결국은 고생고생해서 찾아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난 분명히 배달한 기억이 있는데 배달이 안 왔다고 하니. 그래서 경찰 입회 하에 CCTV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가져가 놓고는 시침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거짓말 치는 모습이 잔상에 남았겠죠. 사기 혐의로 고소했대요. 예, 이런 새끼들은 제발 좀 저, 예, 이런 거 이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연예인 정선희 씨 있잖아요. 예, 그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인생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전 남편이 이제 사업 실패랑 사망으로 인해서 빚이 엄청 많았었대. 그래가지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이 이제 당장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5억이었대 5억.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연예인이었던 이경실 씨한테 연락해갖고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이경실 씨가 이제 박미선 씨, 그 김제동 씨, 그리고 심동엽 씨, 그리고 유재석 씨, 그리고 김용만 씨, 그리고 저 정준하 씨, 예, 그리고 김지선 씨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싹 다 돌렸대. 근데 3억 5천을 해결을 해줬대. 이 연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런 아무따 이경실 남편이 뛰어다니면서 또 거기다가 1억 5천까지 도와줘가지고 5억을 포도시, 예, 5억을 그대로 그냥 예, 그 빚을 갚아줬다고. 다행히 집은 안 넘어가고. 나중에 정선희 씨가 잘 돼가지고 다 갚으려고 이제 근황 이제 안부 물어보면서 이제 계좌를 좀 물어봤는데 이 중에서 세 명은 아직까지도 계좌를 안 알려주고 있대. 그래서 돈을 갚고 싶은데 이게 훈훈하죠. 예, 굉장히 훈훈합니다. 누굴까요? 이 중에 세 명은 내가 봤을 때 김제동 아저씨, 유재석 아저씨, 정준 아저씨 이렇게 세 명일 확률이 높아. 난 이 세 명일까라고 봐. 네가 뭘 알아? 그냥 추측하는 거야. 때려 맞추는 거야. 리스펙합니다. 저런 관계는 이제 평생 가지 않을까요? 진짜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 기억에 잔상에 오래 남거든요.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준 사람들. 일상 회복에 못 웃는 며느리가 성평등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시댁 스트레스. 코로나를 차라리 걸려가서 안 가버리고 싶다. 명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고유 문화이기도 한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사실 진짜로 조상덕을 받은 사람들은 뭐 외국 가서 잘 살고 있고 이러고 있지 제사 지내고 있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조상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뭐 이런 뭐 제사를 차리고 하는데 이게 너무 쓸데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위신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한데 뭐 어쨌건 이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족의 어떤 화합, 가족의 어떤 그 안정,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번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1년에 두 번 이렇게 가족들 다 모여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밥 한 끼라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예. 넘어갑시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중국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우한에서 코로나 발생지 아닙니까? 우한? 우한 폐렴? 네 발로 걸어다니는 남자가 소리 지르면 사람들 물어뜯고 그랬었대요. 코로나의 본고장에서 또 무슨 실험을 했을까? 뭐 이런 글인데 전염병 연구 중 아니냐?
무섭다 13억이 저러고 쳐들어오면 바로 한반도는 끝이다. 그러게 좀 약간 기괴하고 좀 무섭기도 하다. 왜 그랬을까? 특효약이 있어요. 핏불이죠, 핏불. 예. 그저 핏불 풀어놓으면 얌전해질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참교육들은 진짜 치료, 제대로 된 치료 아닐까? 핏불이면은? 어. 좀 휴방이 길었어서 오늘 이슈가 좀 이제 깁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언맨 로다주 아저씨네요. 예, 확실히 서양은 노화가 빨라요. 그죠? 예, 거의 할아버지가 돼버렸네. 애초에 나이도 좀 있었고 10년 동안 또 마블에서 존나게 뛰어댕겼잖아요. 예, 놓아줄 때가 됐죠. 예, 또 언제 또 한번 또 나아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 배우로서 진짜 그 인간 승리죠. 예. 마약으로 인해 그 굉장히 좀 저 순탄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배우로서 입지 완전 떨어지고 예. 그죠? 어. 그랬었는데 이제 마블에서도 처음에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어. 아이언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마블이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어. 아는 사람만 아는 문방구 추억의 구이기계. 그 지금이 어떤 보면 그 와플 만드는 그 와플 그 기계 그런 느낌이거든요. 눌러서 뭐든지 구워 먹는 건데 G4 소세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처럼 불량식품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게 이제 이때 우리 어렸을 때거든요. 예. 존나게 더럽거든요 이거. 예. 판 보세요. 개 더러워요. 한 번을 안 치워요. 한 번을 안 닦고 저기다가 뭐 소세지 구워먹고 예. 쥐포 구워먹고 예. 뜨거우니까 저 위에다 이렇게 뭐 쫀디기 구워먹고 실제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 고추 양념포, 쥐포파, 뭐 꿀 호떡파, 아, 쫀디기, 오징어, 과자, 기타 등등. 예. 위생, 어. 거의 유사 인도였어? 어, 맞아, 맞아. 지금 잼미들은 저렇게 저거 먹으면 바로 배탈 날 수도 있다. 인정. 가장 아쉬웠던 게 그 가루에다가 이렇게 물약처럼 뿌려 먹 이제 그 물약 물을 담아 갖고 감기약 물약처럼 이렇게 뿌려서 만들라고 나온 그 제품이 있어요. 만들어 먹는 젤리. 예. 과학처럼 딱 열어 갖고 가루 쓱 짜 갖고 가루 털어내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물 채워 갖고 이렇게 뿌려 갖고 내가 내고 싶은 모양 만들어서 젤리가 돼요. 가루에다가 물 뿌려갖고. 근데 그걸 어떤 무식한 새끼가 예 그냥 털어 넣은 거죠. 예.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이게 젤리가 되는 바람에 기도가 막혀갖고 죽었어요. 예. 그 진짜 맛있었는데. 그 아마 그 저기 그 색종이 아저씨 그 아저씨가 CF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고 막혔죠. 예. 나 그거 참 재밌었는데 만들어서 먹는 거.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제 이기자 부대가 이제 해체를 맞이하면서 예, 화천군에 여기 주민들 예, 그 위수 지역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지역 안에서만 이제 동 그 지역 상권이 군인들로 먹고 사는 그런 상권이었는데 예, 네, 결사 반대한다고 이러면서 근데 뭐 이 주민들 때문에 이제 그 이기자 부대가 해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악랄한 개짓거리들은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PC방에서 밥 한 끼 먹고 컴퓨터는 이제 무제한으로 하라 그러고 이제 대신 무제한인데 그 안에서도 뭔가 옵션이 있고 머리 짧은 일반인은 PC방 1시간 이용료 2,000원이고 응? 그냥 일반인은 1,000원이고 군인은 3,000원이고 예. 그러니까 저 싸제 옷 입고 와서 군복 벗고 이제 저기 예? 저 사복 입고 와갖고 PC방 가는데 머리가 짧아 그 2,000원 받아요. 뭔가 족 같은 그런 그 저기를 해놔가지고 예. 아니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예? 그냥 벗어나시죠. 예. 그쵸. 이제 여기 군대 이제 그 가까운 데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 수혜자였죠 이들이. 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부활한 싸이월드 현실 10억인가 들여갖고 이제 다 이제 부활시켰다 그랬는데 저도 복구를 했었어요. 근데 동영상도 재생 안 되고 그냥 올렸던 사진 몇 장 그냥 이거만 보고 나서 아 별거 없네 이러고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아 그래 옛날 사진 다 봤네. 앱 삭제. 3년 만에 겨우 부활하더니 굴욕. 볼 것도 없고 지겹다. 예. 근데 옛날에 이제 내가 2010년도에 방송 시작했는데 2010년도 그때 이제 2011년도 넘어갈 때 그때쯤에 이제 제 싸이월드 게시판 같은 거 막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 이렇게 올려놨던 거 이제 유튜브 채널 마냥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었어요. 최단기 퇴물이지 않았나. 나도 싸이 시대. But you just ran right through. I'm most dangerous guy here. I got a cover for everyone. I kill everybody. Allahu Akbar.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우 아크바르가 그 알라신은 위대하다예요. 예. 예수 이제 그저 기독교의 아멘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알라우 아크바르가 뭐 어떤 뭐 저기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판검사 재산이라 그러네. 법원장 강영수 498억 미쳤다. 와 인천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175억 법원장 판사 검찰총장 윤석열 69억 978만원 부장판사, 검사장, 법원장. 야. 집안 자체가 워낙에 이제 부자였던 경우도 있었겠지 뭐. 판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통과생 중에 15%인가 이내의 성적을 거둬야 하고 유명 로펌에서 3년 정도 일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사시 통과 중에 15% 이내면 서울 법대에서 최상위권 정도로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런 애들 부모 유전자가 어떻겠냐. 이미 돈 많이 벌어놨거나 어디 한 자리 하고 있겠지. 저건 판검사 중에 일부고 보통은 안 저렇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그냥 상급 최상급 0.00001%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대단하네. 이게 뭐야?
못생긴 거의 최대 단점은 내 모든 행동의 의도가 변질되게 보인다는 거. 오호. 단순히 친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찝쩍된다고 욕처먹고, 어디 꼽사리 끼면 꼽사리 낀다고 꼽주고, 혼자 다니면 병신 찐따새끼 지가 먼저 다가갈 생각을 해야지 이러면서 조롱하고, 다가가도 피하고 가만히 있어도 피하고 숨만 쉬어도 욕을 처먹는데, 꼴에 꾸민다고 옷 좀 잘 입게 되면 병신 꼴값 한다고 바로 조리돌림 들어가고, 안 꾸미고 거지처럼 다니면 저러니까 친구 없지 지랄하고, 못생기면 사실상 가불기라니까 뭘 해도 욕을 처먹는다, 냄새가 안 나도 냄새 날 것처럼 생기면은 주변에 냄새 나면 그게 내 냄새고. 야 정말 저라고요? 네 저예요. 다음. 나영석 PD 연봉 40억. 돈만 따지면 CJ 회장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럴만하죠. 예. 최고 예능 흥한 그 1박 2일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좀 요즘 질리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막 나 화면 저 TV에서 너무 힐링하고 이러는 게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밥 지어 먹고. 그저 무한도전이 가장 좋았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시대의 지식인 허지웅자가 군대 면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했군요. 이건 읽어볼 만합니다. 이 사람 진짜 글도 잘 쓰고 알아먹게 사람들의 그 뭔가 깨어난 사람 같아. 이 아저씨. 예, 허지웅 아저씨. 근데 글이 길으니까 패스할게요. 한문절 TV 제보된 살인미수 사건. 어허. 버스가 저희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미안하다며 옆쪽으로 붙었습니다. 버스기사는 보복운전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저희가 옆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저희 쪽으로 일부러 바싹 밀어붙이더군요. 조금만 더 늦게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었는데 지금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혔는겨. 누가 다치고 사고가 나면 미안하다고 할 건가 보네요. 이 사람은 볼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네. 자전거 도로가 있죠. 뒤에서 버스가 빵 하고 해서 비켰는데 버스가 너무 바싹 붙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가서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서 한문철 TV에 제보, 현재 무서워 잠도 못 잔다고 주장을 하나, 한문철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엔 투표도 안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말 안 할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랬대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버스 기사 따라가갖고 기사한테 욕했대요. 시청자들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굳이 차로 다녀가지고 버스 기사님 잘못한 건데 왜 욕하냐고. 그렇네요. 예, 차도로 다니면 안 되죠. 원래 현행법상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저 횡단보도로 다닐 때도 타면 안 되고 끌고 다녀야 되고 현행법상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면 안, 그러니까 차도로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 자전거 그래요? 전용 도로가 있으면 글로 다녀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글로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아 근데 없을 때. 예. 없을 때는 차도로 다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내가 좀 말 설명을 좀 병신같이 했나 보네. 예.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 빨간색 이게 자전거 도로인데 여기로 안 다니고 일로 다녀가지고. 예. 왜 그럴까요? 심리가 뭐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 심리가 뭐야? 편해?
왜? 스릴 있어? 재밌다고? 아, 그래? 그래요. 이제 대려 적반하장으로 버스 기사님한테 욕한 거는 잘못했네요. 예. 약간 보복 운전으로 느꼈을 테고 이분은 그래서 제보를 했을 텐데 본인이 자전거 도로를 안 다닌 것은 본인의 잘못이죠. 예. 잘하니. 아,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래가지고 군 생활관에서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고 하네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으로 뿌렸다고. 이 완전 빠꾸 없는 새끼네 이거. 아니 고무신은 거꾸로 신고 그랬으면은 그런 앤가 보다 하고 말지 거기다 뭔 집착을 하고 무슨 보복성으로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에? 연인끼리 응? 고무신 거꾸로 신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도의적으로 잘못한 것을 이제 법적으로 잘못한 것 자기가 잘못을 해버리네. 에. 병신 새끼 이거. 병신 새끼네 이거.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죠. 인생을 걸어. 가장 조심해야 될 놈이네. 예랑이가 열어본 판도라의 상자. 아, 이거는 좀 인상 깊었던 자료였거든요. 여친이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래요. 2주에 한 번씩 여자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는데 그 홈페드 주차장 방문 기록에 SUV 차량이 세 번이나 왔다 간 흔적이 있고 같은 차 번호로 물어봤대요. 자기야, 집에 누가 왔다 간 거야? 몰라. 뭐지? 모르겠는데? 그래? 빨리 와. 밥이나 먹자.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방문해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4개월간 방문 기록을 지워놨어. 자기야, 이거 전에 내가 그 방문 기록 봤었는데 이거 기록 4개월치가 날라갔네? 어떻게 됐어? 아, 이거 그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돼. 둘 다 서른색 동갑이랑 내년에 결혼 얘기 나오는데 뭔 생각으로 거짓말 치는 걸까? 미리 안 게 진짜 다행인 거죠. 조상이 도왔다. 이 아저씨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야옹이 TV 뭐 방송 중에 새끼 고양이를 노리는 맹금류 수리부엉. 예, 이제 뭐 촬영을 했는데 공원에 있는 새끼 냥이들을 밥을 주고 캣대디로 활약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수리부엉이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짱돌을 갖다가 수리부엉이한테 막 던져가지고 야옹이 못해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다치지 못하게 막은 거라서. 저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양이만 동물인가요? 고양이한테 돌 던지면 천벌받을 동물학대범인데 왜 수리부엉이한테만 기준이 엄격하죠? 왜 수리부엉이한테 돌 던지면 댓글이 하하호호 화이팅 하는 거죠? 고양이가 먹이사냥하는 건 자연의 섭리인데 수리부엉이 가면 돌로 위협받을 짓인가요? 몰라서 물어요? 제가 고양이 유튜버죠. 제가 수리부엉이 유튜버인가요? 말 맞다나. 당신의 말대로 고양이 유튜버면 다른 동물 함부로 위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새 덕후 같은 탐조 유튜버분들은 고양이한테 새총이나 짱돌 던져서 쫓아내도 되는 거겠네요? 와, 저도 고양이 안 좋아하니까 앞으로 고양이 보이기만 하면 짱돌로 날리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너 어차피 그런 놈인데 뭐 새삼스럽게 찌질아 크크.
고양이야 그리 걱정되셨으면 집에 데려갔어야죠. 부엉이가 사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심지어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신데 멍충이 고양이 데리고 오는데? 천연기념물한테 돌 던져도 난 캣떼디니까 하면 된다고. 야옹이 TV? 이 채널은 아닌 것 같고. 아, 야옹이 채널이구나. 어디 가는데? 수리부엉이. 아, 계속 저쪽에서 이상 소리가 나네. 짐승 소리가 나. 댓글 다 쳤네요. 지나칠 고양이 혐오 댓글이 많아서 중재한다. 수리부엉이에게 아무런 유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돌팔매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없었다고 하네요. 안 했다 그러네. 장면이 안 나온 거면 안 한 거죠. 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요. 근데 좀 동물에 대한 그 내로남불은 예, 뭐 어떤 동물이건 예, 그 평등해야 된다고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개랑 고양이는 그 역사적으로도 인간이랑 굉장히 친화적이었던 동물이기 때문에 약간 더 좀 보호 본능이 생기는 것은 좀 이해를 하나, 감성적인 이해는 하나, 이게 좀 저 굉장히 좀 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런 장면은 안 담는 것이 맞겠죠. NC소프트에서 10년 동안 일한 결과가 김택진이 1,000만 원짜리 한도 그 카드를 만들어줬대요. 이야, 기가 막히는구만. 에.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나봐. 더 이제 요 정도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죠? 넘어갑시다 이제. 많이 봤어. 오케이, 밀린 거 다 숙제한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예.